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밖에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윗몸 일으키기, 다리 들어올리기 700개, 각 350개씩 하고 나머지를 다시 하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심심하니까 영상을 좀 틀고. 아, 우리 와이프가 이거 옥상에 가지고 오랍니다. 옥상에 있는 거 강등, 한 칸씩 강등. 선조와 진급 축하해. 최고 매니저 됐대요. 그 전에 하고 있던 거 있잖아요.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거. 거기 맨 바닥 첫, 뭐, 시작하는 것부터 뭐라 그래요? 맨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최고 매니저 됐대요. 축하해. 축하의 의미로 종 쳐줄게. 아침에 새소리가 딱 그 오는 그 시간에만 울리고 나중에 안 하는 거 알아요? 티셔츠 이렇게 벗는데 배가 그냥 남산만한. 기지개부터 켜고 아침을. 아, 나는 잇몸 일으키기 하고 다리 들어올리기 700개부터 했구나. 계속 이렇게 풀릴까요? 턱걸이를 하면. 머그컵 새로운 게 하나 왔네? 네? 네. 당신은 내가 여러 번 말하고 한 두세 번 강의하면 한 번 대답하고 그러네. 아침에 힘이 없어요? 아, 당신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지. 아, 혼자 이야기하는 게 구별이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난 내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난 다리 들었다 놨다를 하겠어. 어이가 없어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프 조금 더 여기 누워요.
티셔츠 한 장 벗는데 배가 그냥 남산마야. 빈속에 먹으면 안 된대요? 네. 그럼 난 맨 처음에 어저께 막 눈 뜨자마자 그거 먹었는데 안 되네? 빈속에 먹으면 안 돼. 아이씨. 그걸 왜 이제 말을 해줘요? 나 어제 먹었는데. 이제 알았어. 눈 뜨자마자 토마토가 땡겨서 토마토 먹었는데. 안 된대, 안 된대. 아이씨. 위를 헌대요, 뭐. 어? 위를 헌대. 알았어. 토마토 빈속에다 먹지 마십시오. 뭐야, 이거 빨래. 빨리 나가. 나 뭐고 나고 살 거야. 아, 우리 아들 여기서 뭐고 나면 절대 쓰지 말라 그랬는데 다친다고. 우리 아들이 시키는 거 잘 하고 살아야 돼요. 예? 아들이 뭐예요? 이제 아들이 이 집에 넘버원이 돼가요. 근데 아마 나 죽을 때까지 내가 넘버원 할라 걸걸? 문제네. 정신이 와봐요. 내가 해보니까 일로 와봐요. 이 팽행봉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좋던데 당신도 한번 해봐요. 행복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제가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좀 무릎이 좀 덜 아파요. 그리고 여기 상체 운동도 돼요. 옆구리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겨드랑이 있잖아요. 겨드랑이 쪽도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게 또 여기 입 운동도 돼요.
등도 되고. 다음 목장 올라갈 때 한번 해봐봐요. 이거는 옥상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옥상으로? 여기 옥상으로 가자마자 땅에 다 깔면 아까우니까 내가 텐트 안에서 좀 쓰다가 그 다음에 바닥에 깔아야 되겠다. 끝단만 보여. 식탁 의자 끝단. 이제 목상으로. 제일 먼저 밖에 나가는 사람이 이불 평상에다 갖다 놓기. 아, 진짜. 너 이제 먹지 말라고 저 앞에서 나도 문 앞에다가 왜 문 막아놨냐고 뭐라 할까봐 말하는 거예요. 2층 평상? 아니, 여기 앞에 1층. 예. 예. 이제 뭘까? 문 막아놨어요. 문 열 때 이불부터 치우라고. 아, 일단 몸이 이렇게 된 거야. 양압기 선풍기 기능도 있어요. 나 이 몸이 이렇게 이해하고 다리 들었다 놨다 1400개 해야 되는데. 엄마 더 그냥 빼고 밥이랑 국이랑 다 파나요? 뭘 할 때 먹고 또 밤 다시 하면 되지? 유미씨. 네. 내가 왜 이 문 열은 줄 알아요? 네? 네. 네. 당신이 부엌에다가 후드를 돌려도 네. 꽉 막혀있는 공간에서는 그 작은 용량의 후드가 네. 그 부엌에 있는 그 미세먼지를 다 못 빨아들여요. 네. 여기에서 공기가 유입이 돼야 그쪽으로 딱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당신이 후드만 돌렸을 때는 네. 여기에서 내가 음식 그 미세먼지가 되게 느껴져서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창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 후드만 돌릴 게 아니라 환풍기를 돌릴 때 요걸 열으라니까요. 너무 추우면 조금만 열어요. 조금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막바람이
공기의 흐름이 생겨야 부엌에 미세먼지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 피 안 걸려서 죽은 줄 알아요? 담배도 안 피는데? 부엌에서 미세먼지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마셔서 그러는 거예요. 김민 씨, yeah. 어제 내가 저거 한 게 200개거든요? 하고 있어요? 어떤 거? 옷장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저거 내가 200개 한 거예요. 네. 당신 저거 200개 하면 내가 5만원 줄게요. 네? 됐거든요. 왜? 5만원 안 벌고 저거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만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 나 당신한테 하도 속아서 안 해. 200개 밖에 아닌데? 내가 나한테 뭘 속았는데요? 우리 내시경 일반으로 하는 10만원 준다 했는데 안 줬잖아. 내가 당신이 위 내시경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받아준 것만 해도 100만원은 넘겠다. 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속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해. 그럼 그 10만원까지 하고 15만원 줄게요. 네? 15만원 줄게요. 아, 나 진짜.
그거 하면 운동이 되게 조여져요. 기립근도 되게 단단하게 세워지고 무릎 주변 근육도 많이 좋아져요.
기둥 하나 없어졌다 했더니 여기 들어있네? 이거 종이 뺏을까요? 아니. 그거 어차피 옥상하고 가지고 갈 건데. 이거 참 좋은 거 같아요. 좋아. 옥상에 내가 쓰는 수건을 빨리 저 세수핀으로 빠니까 세수핀을 더 빨리 달아줘. 켜나요? 어디서? 네. 다? 다 켜놔요. 다 내부리야. 조명을 끄면 되겠어? 안 되겠어? 밖에 안 되고 처음으로 저만큼 해봤어요.
그거 버퍼링 걸렸어. 나이 목컨저 버퍼링 걸렸다고. 애가 밑으로 내려가더니 안 올라와.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네. 1400개. 1500개. 77.9kg 나갈 때는요, 디저스가 미디움입니다. 그 전에 입던 뭐, 2X라지, X라지, 라지,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 옷 같아가지고, 미디움으로 사가지고 77.9kg에 입었거든요. 근데, 살이 제가 12kg 쪘잖아요. 다시, 여름 휴가 갔다 와서. 10kg 쪘더니 여기도 너무 쪼이고 가슴도 너무 쪼이고 이게 위로 이렇게 가슴이 올라가니까 배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라지로 검정 세장, 본색 세장 6장을 다시 샀습니다. 몸뚱아리가 자꾸 뚫었다 뚫었다. 티셔츠가 고생이 많습니다. 나는 고생이 없고 티셔츠가 고생이 많아요. 1500개 했습니다. 1500개, 500개는 밥 먹고 하랍니다. 허! 아. 유미씨? 안녕? 언제 1500개? 아까 당신이 쇼파로 나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다리 들었다 놨다 윗몸일 기기만 지금 1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1시간 넘게. 풀로 1시간. 고래? 그 고래는 뭔 고래야? 제주도 앞바다 고래야? 너 음료수 좀 반발한다? 고래요? 그래야지. 아 그럼 안 돼요. 나가지 않고도 실내에서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운동들 하십시오.
밖이 추워서 운동 공간이 없어서 다 거짓말, 다 거짓말. 다 핑계고 다 거짓말이야. 오늘은 여기서 앵글만 이렇게 돌리고 거기 앉아봐봐요. 내가 앉는 자리에. 오케이. 앵글만 돌려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가리는 거는 치우고 야외에서 나가니까 나가는 거 보고 그러고 다시 먹는 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평상. 6장 잘 빨아서 잘 대놔. 그 제주도 가는 여행 가방에다 딱 6개 딱 넣어. 나 아침 저녁 갈아입을 거야. 땀 나서. 밥을 먹어볼까요? 간신해. 소금에다가 다리를 들었다 놨다. 30분을 했더니 간신이 없습니다. 오늘 밥이 색다른 밥이네. 밥 먹고 나머지 500개는 하겠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모르겠네. 샌드백 교체하는데도 힘들던데. 어제 같기도 하고 그제 같기도 하고 빈속에다 토마토 먹으면 안 된답니다. 감자. 애들 소리가 들리네. 어젯밤에 시원이가 나 여기 누워있는데 라면 완전 맛있게 끓여먹죠. 네? 맛
그죠? 걸려 있는 거? 그럼 버려. 그냥. 야, 이 계단 좀 풀어. 에이, 진짜. 들어와. 잘 들어와. 들어와. 식사들 하셨습니까? 식사하십시오, 식사. 삼촌 새끼는 잘 챙겨서 드릴게요. 이제 건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삼시 세끼는 물 챙겨 먹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나이 70살, 80살 돼가지고서 아침 밥상이 괴로울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실시간으로 틀어놓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목표가 그겁니다. 오늘 아침에 구독자 한 명이 또 늘었습니다. 543명. 뭐 어제 구독하신 그분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와이프가 헤딩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헤딩을 어느 인가
근데 계속 10분전을 하는데 어느 해인가 우리 아빠 저의 태닝이 이쁘게 된 거예요. 너무 부러워하죠. 내심 부어버린다고 자기 태닝을 하겠다고 옥상에서 한 시즌 내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해 여름에 저는 이제 밖에 외출하고 와이프 혼자 태닝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해준 말입니다. 헬리콥터 싹 지나가다가 다시 왔답니다. 다시 와가지고 우리 집 옥상 주변 계속 한 다섯 바퀴 정도 돌아다니고 맨 처음에 장난삼아서 손도 흔들고 그랬는데 나름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무섭더라고요. 그 이야기 잘 해줬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요. 헬리콥터 지나가 보여드리니까 군인들이 맨날 모시면 새끼가 패닝하다가 여자가 패닝하니까 신기했나 보네. 그 이야기를 아까 그거 하다가 왜 말았지? 그젯밤에 내가 이렇게 누웠는데 밤에 시원이가 라면을 엄청 맛있게 먹어서 어제 또 아들 케이크를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그 케이크에다가 미연이가 사준 케이크인데 시원이가 가서 가져온 거예요. 케이크에다가 마차 비피더스에다 타가지고 한 잔에다가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계란 넣었나? 파, 양파 잔뜩 썰어놓고 소세지 넣고 국물까지 우유 반잔하고 진 대신 먹고 잤습니다. 근데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네.
현재는 제가 원료 매도하는데 힘들었습니다. 87.9인가 그랬는데 89.5kg입니다. 에이, 계란도 또 이거 먹으면 90kg인데 계란 두 쪽으로는 89.5kg 그대로 닦고 식탁 닦고 접어서 다시 닦고
치료 해놔야. 카메라 연결을 원위치하고 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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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500개를 하겠습니다. 이 몸 일으키기, 다리 들어올리기 섞어서 오늘 아침은 2,000개입니다. 이몸 일으키기가 몇 개인지, 다리 들어올리기가 몇 개인지는 모르고 대략 1,000개씩 2,000개 지금 1,500개 했습니다. 핸드백도 몇 년 때리면 복싱 도장 안 가도 대략 몸으로 하기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10년을 해도 생퉁이는 생퉁입니다. 할까요?
입장을 하셨습니까? 양치질도 했고
나머지 500개 채우도록 하자. 밥 먹었다. 맛있게 해라. 1600개
700개.
찾을게.
1900개. 아.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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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략 일본 Thank you.
했고 일부. 이 형이 죽였다 듣는 거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꼭 무릎을 숙이고 무릎을 접어서. 아 이것도 좀 빨고. 제가 소파 밑으로 발로 밀어주는데 오늘 밤에는 이불도 요도 다 교체해준답니다. 그래서 소파 밑으로 안 집어넣습니다. 점점 실내에서 운동하는 걸로 길을 들여야 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차가워져서 혈관질환, 뭐 심혈관, 뇌혈관, 혈관질환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네. 자, 밖으로 나가서 샌드백 좀 뚫어볼까요?